국가 무형문화재 제80호 최유현 자수장의 초대전 신선신침이 상주박물관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개최됩니다. 이번 초대전에는 최유현 자수장의 완숙기 대작으로 꼽히는 장생 초목도를 비롯해 12년에 걸쳐 완성한 불화자수 삼세불, 전통 호작도를 표현한 까치와 호랑이 등 11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. 최유현 자수장은 10대 때부터 자수를 놓기 시작했고 지난 1996년 국가무형문화재 자수장 기능 보유자로 인정됐습니다.